골섭지법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고민. 섭취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대요. 주의할 사람이겠죠. 간 질환, 통풍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왜 그런 걸까요, 김 교수님? 네, 우리가 통풍하게 되면은 혈액 내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서 관절이나 피부에 요산이 쌓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통풍 관절염이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갑자기 발이 이렇게 붓고 아프면서 걷기 힘들 정도로 매우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굴에는 이제 퓨린이라는 성분이 높게 함유되어 있는데 퓨린은 대사되면서 요산 수치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산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굴을 굉장히 소량으로 드셔야 되겠고 또 퓨린 섭취 이외에도 이제 다른 음식에 퓨린 성분이 높은 음식이나 아니면 단 음식, 특히 이제 음주 같은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간질환이 있다든지 또 하면 심한 당뇨나 또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생굴을 드실 경우에 이제 비브리오라는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약하신 분들은 쉽게 폐혈증이 오실 수가 있고 네. 빠르게 또 진행되면 사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반드시 잘 익혀 드셔야 되겠고 또 이제 굴을 익히시는 과정에서 조리 도구라든지 손을 통해서 교차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서 드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굴 씻을 때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이제 신선한 거 드시고 그릇도 또 접시도 잘 씻으시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상황도 한번 볼게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굴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 익혀서 드시면 부드럽잖아요. 네, 이 굴을 익히게 되면은 물론 거기에 비타민 일부는 파괴될 겁니다. 열에 약한 비타민 파괴되겠지만요. 굴에 들어있는 단백질 그대로 있고요. 또 칼슘이라든지 철분, 아연과 같은 무기질도 별로 손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단백질의 경우에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가열을 해서 익히면 소화 흡수율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소화가 좀 어려우신 분들, 안 되시는 분들은 굴을 좀 익혀서 조리해서 드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익혀 먹는 것 중에서 이 방법 어떨까 싶어요. 권해드릴게요. 맛과 풍미를 올리려면 궁금하다. 예, 기름에 튀기거나 구우세요. 그러니까 뭐 굴튀김, 굴전 이런 게 맛도 좋은데 영양도 더 좋아져요. 네, 이 굴 자체는 실은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이잖아요. 이건 뭐 기름에 튀기거나 구우면 또 좋은데요. 특히 이렇게 고온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은 굴에 들어있는 당하고 단백질이 마이알 결합이라는 마이알 반응이라는 걸 해서 풍미가 굉장히 좋아져요. 풍미도 좋아지고 또 맛도 깊어집니다. 특히 어린이들, 굴 냄새 싫어하는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튀김을 하게 되면은 요 풍미 좋은 것이 굴 냄새를 줄여주니까요. 예. 굴튀김 같은 걸 해서 즐기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네, 영양적으로도 좋겠죠, 김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은 고열량 저영양식을 많이 하기 쉽습니다. 특히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굴에 여러 가지 있는 물론 이제 좋은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성분도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성장과 발달에 있는 어린이들은 골고루 특히 영양이 높은 식품을 드시는 것이 좋겠고 다만 이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생굴보다는 가열해서 익힌 굴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굴에 풍부한 영양소로 미네랄을 강조 주셨는데 네. 미네랄이 부족해질 때 또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면서요. 어떤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네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인체에 필요한 다양한 무기화합물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는 칼슘, 철분, 칼륨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겠는데 빈혈이라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또 아니면 아연 성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근육이라든지 신경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결핍증으로 다양하고 모호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종합 영양제를 드신다든지 해서 그리고 평상시 식사를 골고루 잘 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미네랄 부족은 흔하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이상 증상이 있다면 물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 또 평상시에 골고루 잘 드시는 습관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 저랑 남편이 굴을 진짜 좋아하는데 저희 아이가 아직 굴을 못 먹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굴 요리 굴튀김 배우러 왔습니다. 그렇죠. 굴 튀기면 또 다 먹잖아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튀김옷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굴이 좀 수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밀가루, 달걀, 빵가루 씌워서 한번 이제 튀김을 해볼게요. 굴 튀김 하실 때 보면 굴은 좀 크기가 큰 거. 알이 큰 거. 알 큰 거.
준비하시고 비닐봉지를 하나 준비를 하셔서 요거 네. 씻어서 물기를 네. 뺐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에서 쓰시는 밀가루, 예, 밀가루를 이렇게 한 3분의 1컵 네.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굴 씻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 넣으시는 거예요. 밀가루 옷을 입히는구나. 네네. 오. 그렇게 하고 공기를 좀 넣어서 편하게. 네. 오. 이렇게 이제 좀 몇 번 흔드시면 아. 이렇게 옷이 싹 묻어요. 야, 굴이 그러네. 수분이 많아서 오. 튀길 때 수분이 튀어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굴을 이제 이렇게 네, 이제 건져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 이제 달걀을 그냥 이렇게 묻히시는 거예요. 네, 아, 달걀을 먼저 묻혀서 네, 달걀을 묻혀서 이대로 구우면 굴 전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하시면 보통 이제 저희 굴 전인데 아이들 먹기엔 튀겨놓으면 정말 튀기면 또 다 먹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빵가루를 빵가루. 이제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굴리신 다음에 기름에 이제 넣어서 튀기시면 돼요. 보통 우리 저희 기름 튀기시는 온도 한 170도 정도에서 이제 잠깐 튀기시는데 요거를 에어프라이어에 구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름 온도 올라올 때 기름 너무 많이 안 하시고 이렇게 돈가스 튀기듯이 한 1cm 정도 높이 하셔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튀기시면 돼요. 굴 우리 생굴로도 드시니까 너무 오래 안 튀기셔도 되고 보통 한 1, 2분 정도면 충분히 갈색 뛰면서 이제 예, 튀겨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튀겨지면 이렇게 벌써 이제 색깔 나면서 이렇게 튀기 올라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갈색이 났더라.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제 건져서 그냥 이제 드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오늘 요거 건져 놓고 요거 곁들여서 드실 수 있는 이제 소스를 한 가지 소스. 네 이제 만들어 볼게요. 요거 그대로 드셔도 맛있는데 소스 하시면 더 맛있거든요. 아, 다 튀겨진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스를 이제 해보시는데 자 여기 이제 소스 재료에 기본은 이제 마요네즈. 네, 그래서 마요네즈 준비했고 그다음에 양파 다진 거를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레몬즙 한 큰술 넣는데 혹시 없으시면 식초 괜찮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새콤달콤하게 해서 저는 꿀을 좀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굴이 꿀 맛이네요. 완전히. 네, 맞아요. 맛있는 굴이 더 맛있어집니다. 이거 약간 생선가스 찍어 먹는 파슬리 소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슬리도 좀 넣으시고 혹시 집에 있으시면 피클 다져서 넣으시면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이렇게 소스가 뚝딱 다 됐죠.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채소에다가 이렇게 좀 담아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요거 이제 튀김 하신 것도 마저 이렇게 이제 올려 보시면 요거 이제 따뜻한 거 바로 이거는 정말 이대로 손님 대접을 해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수가 없지. 해서 굴을 좀 다양하게 드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먹이네. 네, 소스까지 이렇게 해서 채소랑 완전... 같이 해서 드시면.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같이 드실 수 있겠죠. 야, 가을철에 완전 보양식이네요. 한번 드셔 아이들의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네. 네. 오, 네. 따뜻한 거. 아, 예, 예. 네. 이거 이렇게 해서 좀 묻혀서. 네, 소스 하셔서. 네. 이건 생맥주에 안주로도 너무 좋겠다. 이거 좀 식은 걸로 드릴게요. 뜨거운 거 드시는데. 제대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이 맛이 그냥 제대로인데요. 네. 왜? 굴 잘 못 먹는 분들이 약간 바다향, 짝조름향 향 때문에 잘 못 먹잖아요. 근데 그 비린내는 잡아주면서 고소한 맛은 배가 돼서 이거 정말 누구나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렇죠. 집에서 튀김을 하면요, 선생님. 네. 왜 이렇게 튀김집에서 하는 것 같지가 않고 눅눅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튀김하시는 온도 중요해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넣으면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몇 개씩 넣어서 이렇게 튀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굴 자체가 좀 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분이 많은 굴을 일반 튀김옷, 밀가루, 달걀, 물 섞어서 하시는 튀김을 하시면 더 금세 빨리 눅눅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을 안 사용했죠. 그래서 굴의 수분을 잡아줄 밀가루 그리고 달걀 그리고 빵가루 하시면은 겉은 되게 바삭바삭, 그래, 속은 촉촉하게 하시는 이제 굴튀김 하실 수 있죠. 더불어서 굴이 그냥 더 탱탱해지는 것 같아요. 튀겨서 먹으니까요. 식어도 맛있습니다. 굴을 먹는 꿀팁이네요. 네.